오늘은 이렇게 니트로 된 겨울 외투인데요. 굉장히 오래됐어요. 냄새가 조금 사실 나는데,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거고, 이렇게 왼쪽 소매가 닳았지만 고쳐서 입고 싶다고 해서 의뢰를 주셨는데요. 이 왼쪽 요 밑에 한몇 단이 이렇게 실이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닳았어요.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정답은 없거든요. 그냥 그때그때 이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로 고치는 게이 옷수선의 매력인데,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. 어떻게 해야 좋을지. 그리고 이쪽도 조금 혹시 모르니까 똑같이 같이 고쳐달라고 하셨거든요.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먼저 이 부분이 끊어지지 않은 채 올이 풀려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코바늘로 이 코에 바늘을 끼고요. 이 실을 이렇게 떠주는 거죠. 그래서 한두 세단 정도를 지금 살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단이 올라가고 있죠. 요 끝은 약간 실이 닳았지만, 자, 오케이. 살렸습니다. 요렇게 실이 끊어진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, 그냥 풀려져서 이렇게 걸쳐 있다면 요 밑에서부터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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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떠주면 이 높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단몇 밀이라도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최소한으로만 이 길이가 짧아질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, 요거를 이렇게 좀 다렸어요. 스팀으로. 니트는요, 다리미를 꽉 누르면 안 돼요. 스팀으로만 위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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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팀을 쐬가면서. 그래서 이 소매 통이, 소매 끝 통이, 지금, 이게 막 벌리지 않고요. 그렇게 쟀을 때 4와 4분의 3 양쪽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. 그렇지만 그냥 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. 얘도 4와 4분의 3인치로 해서 반으로 접었을 때요. 제가 이제 막그 테이프 통을 뒤졌어요. 그랬더니 이제 이런 테이프가 나왔거든요. 좀 굉장히 튼튼해요. 칼라도 거의 좀 맞고요.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서 얘를 안으로 이렇게 접어서 한번 꾸며줄까. 그럼 겉은 이 테이프가 안 보이겠죠.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얘를 접고 접으면 이런 니트, 겨울 니트는 두껍잖아요. 그럼 너무 둔탁해지고 예쁘지가 않아요. 근데 또 그분은 요 끝을 무슨 오버로크 쳐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지, 그냥 그 손님은 그런 아이디어지만 그거는 별로 이 안쪽에서 언뜻 볼때 예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깨끗하게 마감된 이 테이프가 안으로 이렇게 보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안에 될 테이프를 박아줘야 되는데요. 접어서 4와 4분의 3인치가 돼야겠죠? 4와 4분의 3. 그 다음에 시접 분량. 그렇게 해서 이두 개를 박아볼게요. 그리고 테이프랑 이 원단의 칼라를 맞게 실을 꽂아주고요. 그래서 이 시접은 항상 이렇게 가름솔로 벌려줘야 돼요. 이렇게. 제가 이 부분을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게, 반드시 이올 풀린 부분은 재봉이 돼야 되거든요. 박음질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빨간 펜으로 이렇게 반드시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부분.
좀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한 1cm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차이가 나요. 이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엔 나중에 좀 이만큼씩 잘라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러면 여기 혹시 모르니까 그냥 뺑 둘러서 그려주는 게 받기에는 좀 편할 것 같아요. 자, 뺑 둘러서 표시해 둘게요. 그리고 이 안쪽에 시접이 두꺼운 게 있죠? 그 부분에 아까 우리 테이프 시접까지 굳이 겹칠 필요가 없죠. 그럼 더 두꺼워지니까 거기를 살짝 빗겨서 그 시접 길이는 맞닥뜨리지 않게끔 하시고요. 이 아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둔 부분을 이 테이프 끝에 이렇게 두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좀 핀을 크게 크게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. 이게 이제 소매 끝 같은 경우는 니트가 립 조직이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좀 늘어나요.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게 보면 여기가 좀 소매가 더 늘어져 있죠. 그럼 다시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조금 적절하게 이게 늘어진 그대로 센치를 재서 이 테이프 길이를 해주면요 거기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저쪽 소매는 좀 덜 늘어났기 때문에 덜 늘어난 그 길이 둘레를 재서 이 우리가 테이프 길이를 이제 정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이세를 준다고 하죠. 어떻게 보면 이 주름 잡히지 않게 골고루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특히 또 실이 다른 곳이 더 늘어져지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우리가 요 립 간격을 겉뜨기 안뜨기 이 간격을 좀 잘 골고루 줘야 될 것 같아요. 다시 손님이 이렇게 고치는 과정은 모를 거예요. 그쵸? 근데 재밌어요. 이게 도전하는 것 같고 어떤 건 딱 정석이 있잖아요. 아,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거. 근데 어쩔 때는 완전히 그 미션을 받은 것처럼 아,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. 좀 골치 아픈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 해놓고 나면 좀 뿌듯한 것도 있고 이 옷수선의 세계가 좀 그렇더라고요. 자, 이 테이프를 골고루 한쪽 몰림 없이 이렇게 핀을 꽂았습니다. 이제 그 빨간 선을 보시면서 박아주시면 돼요. 이 테이프 위를 박는 거예요. 자, 또 이만큼 벌리면서 립이 벌어지지 않게끔 테이프 이 끝점에 박아야겠죠. 이게 립이면 그 고무뜨기처럼 고무뜨기잖아요. 그래서 자꾸 벌어지니까 이를 손으로 좀 이렇게 오므리면서 쭉 한 바퀴 이렇게 박아주면 되겠죠. 아까 빨간 펜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놨기 때문에 실제 이게 박을 때 더 편하죠. 거기에 이 테이프를
이렇게 딱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. 이쪽은 닳지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니트가 이렇게 삐져 나오잖아요. 아무래도 그 부분을 이제 잘라야 될 것 같아요. 항상 이렇게 자를 때는 무서워요. 내 옷이 아니니까 또 혹시 손님이 이 테이프 다 뜯어라 이거 이상하다 막 이러면은 뜯어야 되잖아요. 항상 옷 수선은 만약에 사태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하다 보면 이제 좀 기술들이 이제 늘면서 그런 노하우가 생기는데, 어쨌든 이거는 손님이 좀 아쉬운 상태잖아요. 되게 오래 입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나요? 이런 상태니까 지금 제 방법이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자, 다 왔습니다. 자, 실을 자르고, 자, 제일 중요한 거, 다른 부분. 다른 부분이 이 안으로 다 먹혔는지. 다 했는데 나중에 또 다시 풀어주면 큰일 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예, 다 그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얘를 이 안으로 이렇게 접어 줄 거예요. 접어서 얘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니 이거를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? 이거를 이 안쪽으로 자꾸 이게 힘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펴져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스팀 다리미로 한번 스팀을 하고 와 볼게요. 그러면 조금 더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잖아요. 다림질 하고 왔거든요. 보세요.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손님이라도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러면 마저 한쪽 더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다림질을 하고 나서 이 안쪽부터 시작을 해야겠죠. 자, 여기가 시접 부분이라 굉장히 두꺼운데요. 좀 버거울 것 같으면 손으로 굴려주세요. 아무리 니트라도 잘못하면 또 바늘이 부러질 수 있거든요. 자, 제가 이거를 잘라낼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. 그냥 안 잘라내고 하기로 했어요. 또 만약에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중을 또 위해서도 이게 그냥 그렇게 흉한 것 같지는 않아요. 좀 그냥 잘라버린다는 게 물이 막 풀릴 수도 있고 무리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받게 되면 밖에서 스티치가 보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. 그냥 숨뜨기처럼 안에서 그냥 떠줄까. 그래서 또 그렇게 좀 시도를 하려다가 또 고민을 했죠. 그렇게 해서 비싸게 받는 게 손님이 좋아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받고 나서 좀 싸게 받는 걸 손님이 좋아할지. 그런데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 방법으로 밀기로 했습니다. 자, 겉에 아무래도 이 테이프 두께만큼의 이 스티치가 좀 보이겠죠. 그런데 처음에 갖고 왔을 때보다는 이게 더 튼튼하고 더 이상 이게 막 늘어나지도 않고요. 여기가 아주 굉장히 탄탄한 테이프가 있어서 오히려 이게 좀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. 이쪽도 그렇게 같이 박았거든요.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이렇게 스팀으로 또 다려주면 훨씬 더 폼이 날 것 같아요. 다림질을 다 했습니다. 여러분도 같은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니트가 소매가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 안쪽에 테이프를 대는 어떤 방식은 똑같거든요. 한번 활용해 보세요.